언제나 신속하고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신문, 포천신문. 투명하고 깨끗한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바른 신문, 포천신문. 6.25전쟁이 일어난 지 55년 때가 되는 지금까지 많은 증언과 문서에 의하여 6.25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휴일을 즐기며 무광을 삼켜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한가했면서 부산 낙동과 같은 일을 따라 2008년이 2003년 낙동으로 국상하여 압록강까지 진격을 주위에서 다시 이겨 처음에 삼파천 부근에서 넘친 3년 2개월이 전쟁 예속을 전후 다량 살상 무기를 지원했으며 중앙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확인됐습니다. 또 총장에게 사항 보고를 못한 일선 지휘관들이 신상모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 보좌관이 하는 말씀이 장관께서는 일요일에는 누구 이상도 받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저걸 지켜나가는 그 나치를 좀 받게 해달라는 그 철학기들을 한국당 교회에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26분간 이 고치면서 밝은 하늘이 멀리 있지 않은 이유에 저는 지금도 6.25 때 저희 부대였던 3사단 저희 인식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59년 전 6.25 전쟁을 기억하고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가안보의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다져 국가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안보의 구심점이자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 안보의식의 제고와 국민역량 결집을 위해 재향군인회와 관내 보훈단체에 부여된 역할은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본인들의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어떤 전쟁에 왜 참여를 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좀 여야가 똘똘 뭉쳐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먼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25 전쟁 제59주년 기념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조국 수호를 위해 사노하신 호국 영령들께 산과 머릿속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대의 용사는 앞으로 올라오시죠. 21사단 출신으로 향로봉 전투에 참여하신 송재구 용사님, 17사단 21사단 출신으로 고성지구 전투에 참여 70곡에 뛰어넘어 300의 백발이 되고서야 당신을 찾아 다시 찾아왔다. 이제는 비바람에 찬란한 이름도 지워져 한숨이 불꽃도 피지 않았다. 전용공이 당신의 두 손으로 기필코 압록강물을 떠다 어머니께 드리겠다던 그 맹세는 북쪽으로만 끝없이 향하는데 대리의 공관민 단체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의 뜻과 형원 지금이기만은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6.25 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먼저 나라와 함께 함창에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대하도록 격려하여 주신 8사단 군합대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